I don't mind saying I roll out of bed and I roll up. Ooh, stretch my back and legs. Well, now what did the young girl...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이에요. 오늘 드디어 캠핑을 왔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오늘 레이크 제닝스고요. 사실 제가 버팔로 빌스 팬인데 원래 일요일 날 하는 경기가 지금 눈 때문에 미뤄져서 오늘 방송을 해요. 그래서 지금 캠프그라운드 도착했는데 게임 중이어서 지금 빨리 피칭을 하고 게임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른 피칭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미슈 데리고 왔는데 아직 차에서 안 꺼내가지고 엄청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그 코트 꺼내서 이 위에 올려줄게요. 미슈 왔어요. 미슈 왔어요. 미슈 애착 이불이랑 이렇게 해서 올려줘야겠다. 일로와. 위로 올라와. 올라와. 야. 야, 빵꾸똥. 위로 올라와. 앉아. 미슈 앉아. 옳지? 옳지. 옳지, 우리 기 옳지. 그거. 골대랑. 그치. 이거를 이쪽으로 들고 가야 되네. 미슈 나와.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닌데? 전혀 아니네. 이게 뭐 이럴 거면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냥 이너 텐트 썼다 우리. 저희는 전시를 좀 더 넓게 쓰려고 이걸 가져온 건데 지금 완전 반대가 되게 생겼네요. 오늘은 IGT 3 유닛에 멀펑 가지고 왔는데 멀펑에 쓸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3 유닛에 멀펑 쓸 거라서 좀 이 전실을 넓게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 수포로 돌아갔어. 다리는 550으로 세팅할게요. 이거 뭐 엄청 넘어와가지고 요거 자립 멀펑 만들어주는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사와서 처음 써봐요. 고리를 이렇게 빼서 그냥 IGT 걸어줄 때처럼 여기 구멍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맞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여기 다리 넣는 구멍이 있어서 여기 다리 넣으면 되는데, 근데 큰일 날 뻔한 게 다리를 지금 스탠럭 다리를 7개 가져와가지고 다행히도 가방에 다리가 몇 개 있어서 망정이지 멀펑으로 못 쓸 뻔했어요. 자립 멀펑으로. 언제나 다리는 여분을 챙기는 걸로. 짜잔. 근데 이게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좀 엣지 있는 느낌인데? 잘 어울리네. 이거 무슨 원래 이렇게 한 세트로 나온 것처럼 돼 있어. 여기 거의 단차도 없고 되게 잘 만든 제품 같아요. 이제 빨리 풋볼 봐야 되겠어요. 엄청 지금 쿼터가 지금 3쿼터? 3쿼터라 그래? 3rd 쿼터? 3rd 쿼터까지 왔기 때문에 빨리 봐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유니폼도 있거든요. 앨런 유니폼 이거 입고서는 얼른 응원할게요. 어때? 나 풋볼 선수 같아? 지금 20대 10이에요. First and ten. 우리 공격이다. 우리 공격이야? 네. 경기가 다 안 끝나서 볼 수 있게 됐어요. 생각보다 피칭이 조금 오래 걸려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경기 볼 수 있는 게 어디야, 그치? 불만 지금. 이겼어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아, 이번 시즌 솔직히 플레이오프 못 올라갈 거라고 그치.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진짜 많이 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에 거의 5연승이었나? 그치? 5연승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 벌써 지금 5시도 안 됐는데 해가 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얼른 저녁 준비하고 밥 먹고 미슈 산책도 시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온 사이트는 사이트 22번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저번에 레이크 딕슨처럼 이 앞쪽은 레이크 뷰 사이트 이렇게 쫙 있고 뒤쪽으로 가면은 또 시티뷰 사이트가 샥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저녁에는 저 뒤쪽 가서 노을도 조금 보려고요. 저희가 레이크 제닝스도 정말 자주 오는 캠프그라운드 중에 하나인데 저번에 왔을 때 그때도 뭐 비슷한 사이트였어요. 비슷한 사이트였는데 진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왼쪽에서는 사람들 막 통기타 치면서 막 노래 꽥꽥 부르고 오른쪽에서는 대학생 애들 와가지고서는 서로 막 전기 충격기로 막 서로 지지면서 엄청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때도 캠핑할 때 영상을 찍긴 찍었었는데 양쪽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못 썼어요. 안타깝게도. 근데 오늘은 조금 조용하기를 기원하면서 진짜 고맙게도 미슈가 너무 잘 앉아 있어요. 가끔씩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안아달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진짜 착하게 잘 있어서 도구 코트 조금 일찍 사줄 걸 그랬어요. 배고파요. 아, 배고파. 나 아까 과자를 너무 많이 주워 먹었어. 아, 나도 그랬어. 왜 LA에 살면서 LA 램스나 차저스 팬이 아니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남편이 어릴 때 보팔로에서 살아서 그래요. 처음에 제가 야구 볼 때도 남편이 롯데 팬이어가지고 야구장에 데리고 가면서 손아섭 유니폼을 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유니폼 입고선 바로 손아섭 팬이 돼가지고 이제 롯데에 완전 빠져들었는데 이번에도 남편이 풋볼 가르쳐주면서 조시 앨런 막 이야기를 막 해주는데 또 그 사람한테 완전 빠져가지고서는 완전 빌스 왕팬이 됐잖아요. 근데 멋있는 것 같아 진짜. 이 미국에 오기 전에는 사실 막 풋볼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아, 막상 진짜 경기 딱 보니까 아, 그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지금은 풋볼 경기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 왜 반은 흘리는 거야? 바람이 조금 차가지고 이거 미쉬한테 넣어줄게요. 벌레 그렇게 붙었니? 오케이. 쏙 들어가 보세요. 오케이. 벌써 따뜻한 것 같아. 여기. 응. 그걸 안 갖고 왔네 또. 손장갑을 위생장갑을 또 안 갖고 왔네.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오늘 저녁 메뉴는 모츠나베예요. 일본에서 먹고서는 너무 맛있었는데 처음 만들어 보는데 맛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 집에서 먹었어요? 응,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먹었을 땐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또 위생장갑을 안 갖고 와가지고 그냥 손으로 넣어야겠어요. 지금 코요테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양배추를 밑에다가 흥겨 깔게요. 대창 넣고 부추마리 만들어 왔는데 부추 고기마리? 되게 많다. 우리 되게 많이 만들어 왔다. 모자랄 줄 알았는데? 누가 모자르다고 그랬어요 또. 아, 아니 어차피 만들 거 많이 만들면 좋지. 근데 이게 또 쫄아서. 맞아. 부추랑 깻잎 넣고 고기로 똘똘똘똘 말아갖고 가져왔어요. 되게 많다. 엄청 많다. 깻잎이랑
배추를 더 넣어줄게요. 완성! 여기다가 육수만 부어주면 끝이에요. 아, 끝은 아니지. 끓여야지. 육수는 다시다랑 가스오부시 베이스로 우려낸 거거든요. 집에서 미리 만들어 왔어요. 이렇게 하늘에 벌써 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 벌써? 응. 이거 원래 이렇게 이건... 소용돌이를 촥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안 뜨거? 괜찮아? 이거 한 6인분 될 것 같은데? 6인분이라니? 6인분 아니에요? 6인분 아니야. 4인분이야? 4인분이라고 하자. 반틈 집에 가져간다고 하자. 반틈 집에 가져가지. 어. 그러니까 4인분이지. 한 잔 받으십시오. 나 받으실게요. 약간 이거는 맛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마셔보고 싶어. 나... 빨리. 아니 우리 안 마신 지 되게 오래됐어. 백세주도. 그치. 짠. 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승리를 위하여. 어, 승리주다 이거 완전. 이거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어, 쎄. 근데, 어, 끝에 알코올 맛이 확 느껴져. 13도야. 왜 이렇게 알 수가 됐지? 어, 너무 안 마신 지 너무 오래됐어. 미슈는 야채로 보여요. 국물 한번 먹어볼까? 어, 좋다. 약간 달달하고 짭조름하고 그러면서 그 고기 향이랑 대창 그 기름 그 맛이랑 그러면서 부추랑 깻잎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아, 이게 소중한 걸로 있잖아. 그리고 자칫 그 느끼할 수 있는 그 맛을 딱 그 숙주랑 부추가 잡아주면서 되게 끝맛이 느끼하지 않고 좋다. 담백해. 너무 행복해. 따뜻한 거 딱 들어가니까 몸이 싹 녹네. 뭐 추운지 모르겠어 갑자기. 그치? 아, 진짜 맛있다. 대창도 막 그 물에 푹 이렇게 막 흐느흐느 해가지고 되게 잘 씹히고. 아, 그래? 나 지금 대충 처음 먹어봐. 이거 맛있어. 고소해. 조용해졌어. 추워서 다 들어갔나 봐요. 불쌍해 보여. 야, 솔직히 일본에서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마무리로 국물에 우동면 넣었어요. 이제 먹어도 되나? 우와. 면에 간이 되게 잘 뱄다. 그러게. 아니 배가 불러서
면까지 먹을까 말까 고민 조금 했었는데 안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먹어도 큰일 났어 지금. 배불러요. 이거 약간 10점 만점에 9.9점이에요. 9.98점. 밥 먹으면서 백세주 그거 남편이랑 둘이서 번띵했더니 진짜 너무 좋아요. 아까 우동 먹으면서 잘 뻔했잖아요. 3주 내내 리뷰 영상 찍다가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이씨도 인사할까? 그래도 미씨 때문에 많이 멀리 안 가고 좀 가까운 데로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선셋도 진짜 이뻤고 미씨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미씨를 잘 회복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막나니 아주 활발하고 똥꼬 발랄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미씨. 그럼 저는 씻고 와서 잘게요. 굿밤이요. 미슈 표정을 봐야 돼요. 미슈 벌써 꾸질이 됐어. 꾸질꾸질. 샤워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요. 노하게 생겼어요. 너 되게 못생기게 나와, 미슈야. 눈 그렇게 뜨지 마. 눈 예쁘게 떠. 굿모닝이요. 오늘 날씨가 일교차가 굉장히 커서 아침에 온 텐트가 결로가 엄청 심했어요. 저 자는데 이너 텐트에서 자꾸 물이 떨어져가지고 막 얼굴에 이렇게 막 떨어져서 막 얼굴 이렇게 가리면서 잤잖아요. 아 그래? 몰랐어? 그쪽이라서. 몰랐어? 나한테만 떨어졌구나. 오늘 아침은 저희 저번에 먹었었던 맥그리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에 거의 10,000원 꼴이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보자. 그래서 집에서 맥그리들 만들 거 가지고 왔거든요. 그거 아침으로 먹고 집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완전 누나 바라기, 누나 바라기. 미슈씨. 오빠 어딨어? 오빠? 오빠 어딨어? 오빠! 미슈야 오빠 어딨어? 오빠! 그래 오빠 거기 있잖아. 오빠가 아니잖아 형이잖아. 아 형이네. 형이네 미안. 근데 맨날 오빠라고 불러서 이제 오빠예요. 미슈는 무성이잖아요. 눈이 부셔서 글로 못 보는구나. 어이구 그랬죠? 어이구 눈물이가 났어. 애를 보니까 어이구 눈물이가 났어. 어제 시럽을 무김치랑 뭐 이런 거 막 다 한꺼번에 싸왔는데 시럽이 안에서 다 흐른 거예요. 그래서 개미 때 몰릴까 봐 엄청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 닦았어. 그치? 아 계란 깨졌다. 그래서 이렇게 메이플 시럽이랑 핫케이크 반죽이랑 이것도 다 미리 만들어 왔어요. 치즈랑 계란이랑 그리고 고기 패티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미션? 누나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앉아 있는 거예요? 알았죠?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가? 오늘 20도까지 올라간다고요. 뭐? 20도야? 내가 잘못 봤나?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날씨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기온차가 되게 심한 걸로 내가 새벽에 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정도면은 펩시에서 광고를 줘야 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펩시 마시는 사람들.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아침은 모닝 펩시와 함께 하면서 짜자잔. 맛있겠다. 맛있겠다. 빨리 먹읍시다. 너무 크다 근데. 너무 커? 이거 이렇게 누르면 돼. 아 그래? 요. 맛있지 않아? 이번 캠핑도 생각보다 너무 안 추웠어. 밤에 잘 때도 다 더웠어. 내가 반팔 입고 잤는데 오빠 그까지 입고 잤으니까 덥지. 추울 줄 알았지. 바람이 찼잖아. 바람은 찼어, 맞아. 자기 전엔 그래도 좀 추웠어. 이제 잘 자기 시작하면서 오빠도 막 오빠 열 내고 미슈도 안에서 열 내고 막. 맞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갈게요. 안녕. 아, 까먹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안녕, 미슈 안녕. 안녕.